교회 건물 밖에 층계만 딱 나가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만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비난받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루터는 그걸 꿰뚫어 본 거거든요. 위선성. 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게 네. 사실은 제가 막 웃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열정이 있고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직 믿음만으로를 이렇게 외치고 다녔을 때에 가톨릭 쪽에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루터의 추종자들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냥 사는 거는 막 살아도 제멋대로 살아도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네. 이게 이제 뭐 구원 열차 올랐다고 해서 뭐 그 천국행 티켓 티켓을 이게 완전히 보장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너무 네.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루터 탓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만으로를 외쳐가지고 한국 개신교가 지금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암과 삶이 이분화된, 네. 이제 저는 그거를 강연할 때 정신분열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데 루터의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이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만으로를 주장했을 때에는 그게 오직 믿음만으로만 이게 신학의 모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으로가 결국은 뭐로 이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루터가 100%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 그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면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100%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만찬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 만찬을 떠서 내 입안으로 넣어서 먹고 씹고 잘 소화해내지 않으면은 그 만찬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을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구원받는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때에 필요한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아멘 아멘 이런 내가 믿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어떤 그런 뭐 감정과 관련된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해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그 신인 협력설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의 순례의 길을 시작하지만은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만큼 내가 공로를 쌓는 거예요. 네. 공로를 쌓으면 착하다 잘했다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럼 그 힘을 받아서 또 공로를 쌓는 거야. 이렇게 신인 협력해가지고 구원의 종착점까지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이 그러면은 협력하는 거잖아 지금 구원을 네. 이루기 위해서 그때 루터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도 협력을 해서
기여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들고 나온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인 협력설로 차원에서의 선행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럼 내가 의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루터가 좋아하는 비유법이 있어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이 성경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무 존재가 변하면, 빙이 변하면, 네.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그러면 새 사람은, 의인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건강한 나무면, 사과 나무면 건강한 사과 과실이 맺히는 것처럼, 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져서 새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을 도와줘요. 근데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이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처벌을 면하고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네. 루터는 그걸 먼저 없애야 진정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구원과 관련 없이 구원은 예수가 이루신 거니까 순수한 마음에서의 선행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자신은 선행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선행을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는 루터 하면 떠오르는 게 소명론이잖아요. 네. 소명론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이러다가 폼 잡다가 네. 교회 건물 밖에 층계만 딱 나가면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만 이런 것처럼 네.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비난받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루터는 그걸 꿰뚫어 본 거거든요. 위선성.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청소부의 자리에 있든지 가정주부의 자리에 있든지 교사의 자리에 있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지금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확 이게 이제 보장받은 거고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끄심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명의 충성한 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네요. 다 연결이 되죠. 당연히 존재가 변하고 그 변한 존재가 또 소명으로 빙에서 네. 두잉으로 그걸 가르쳐 준 게 오직 네. 믿음만으로예요. 오히려 선행의 중요성을 네. 더 부각시켜 준 거죠. 올바로 잡고 성경적으로.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예, 루터의 글을 갖다가 다 읽어보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읽고 더 문제는 루터의 글을 직접 읽지도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읽지 않고 2차 문헌을 가지고서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서는 루터를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